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늘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다운 것이 많다 보니까 신앙 생활에 적당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 같은 굉장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소는 당대 최고의 장소인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하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세겜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심을 할 때는 반드시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결단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런 삶으로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의미로 세겜 땅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자는 의미로 마지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실히 사명을 다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메시지, 마지막까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될 말과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미신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미신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미신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번영하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요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슬그머니 그들에게 이교적인 우상과 문화에 대한 영향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잘 살다 보니까 평탄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하는 궁금으로 그들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 조상들이 섬겼던 미신적인 습관들을 다 치워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저들이 서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우상과 미신적인 습관을 깨끗이 결별시켜야 한다,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아 지금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우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에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운명론에 빠져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을 가졌어 하면서 그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의 습관을 여전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미숙한 청년기와 노련한 장년기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를 의존할 때도 모든 것을 성취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비기독교적인 환경을 위해서 비기독교적인 환경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미신적인 습관을 깨끗이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 기준이 하나님이고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우상이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 우상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선물 우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명예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물질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관계와 가족들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이고 편리한 조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편리한 생활, TV도 주시고 인터넷도 발견하게 하시고 스마트폰도 사용해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편리한 조건을 줬는데 그것 하나님보다 그 편리한 조건이 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차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우상은 바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돌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준 것인데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어떠한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과 미신적인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사라지는 것인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놓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찰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틈만 나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틈만 나면 돌아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놓고 내일 돌아가요. 바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치우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미신적인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별하라, 하나님 앞에서 결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주먹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삶의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버려라. 왜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서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돌아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리라, 결단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여호수아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 속에 있는 우상과 미신적인 습관을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두 번째 말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해놓고 오늘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끊임없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으면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한가하면 허탄한 곳에 내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그 마음에 뚝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를 섬길지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면 느슨해지고 머뭇거리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머뭇거리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느슨해지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참 이상한 거는요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우왕좌왕해요. 그렇게 결단력이 있고 그렇게 매몰차는 사람도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뭇거리니까요. 머뭇거리니까. 그러니까 사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해라, 결단해라, 선택해라, 결단해라. 왜일까요? 머뭇거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쓸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라라고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결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매일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 가정이 결코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5절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 택하라. 내일 하고 싶은데요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을 너희들이 택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의 결정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늘 내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안심이 돼요. 그래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내일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번 주만 빠지고 다음 주는 꼭 교회에 와야지. 네, 사탄마귀는 늘 우리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선택하지 못하면 내일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지 못하면 내일 신앙을 내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택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것은 절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나는 100%의 헌신으로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유혹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절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까? 말했을까? 너희들 봐라.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죽을 뻔하고 고생했냐? 너희들 내 수고를 알겠냐? 얼마나 할 말이 많겠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여호수아는 신앙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결정해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지금 이 시간 결정해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신앙을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믿음의 세대가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해야 그 믿음이 성공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공로를 자랑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그래야 후세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면 우리 가족들만 남습니다. 그때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매일의 선택 앞에서 집중력과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해도 그 결심이 무너지는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의지의 선택이지만 기존 세대는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우리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젊음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이 꽃다운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을 찾지 못하는 우리 후대 젊은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젊음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지식도 나의 모든 가문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자가 바로 사도 바울 다다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젊음을 바칠 수 있는, 젊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우리들을 향하여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심장과 삶을 불사를 수 없다면, 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불태웁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젊음을 헌신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말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영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족과 함께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라고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딱 말을 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랑의 하나님도 말씀하면서 공의의 하나님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도 빼앗을 뿐 아니라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데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꼭 섬겨야 돼 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각오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시대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두 다 예배 가운데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은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주신 분께 감사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이나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 21절, 24절에 세 번씩이나 다짐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25절 말씀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자,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로 여호수아는 큰 돌을 상수리나무 아래 딱 세워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돌인지 알 수 없지만 큰 돌을 상수리나무 아래 딱 세워두면서 너희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는 이 돌을 봐라. 이 돌이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백성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돌 주변으로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증표도 있고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들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 성소에서 머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증표를 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곳에서 파송받은 자답게 살아가다가 너희들이 혹시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너희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글랑 상수리 나무에 와서 돌을 봐라. 내가 너희들이 연약할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이 있으니 그 돌 주변으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들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요? 어디에다 큰 돌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이 돌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념비 같은 돌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방에 알리는 가정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젊은 날에 어릴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부모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을 통해서 내가 우왕좌왕하고 사춘기 때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부모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기념비의 시간을 마음의 자녀들이 새기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볼 때는 울퉁불퉁하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딱 와서 간증하기를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 시절에 주님을 떠났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왜요? 기념비가 있으니까.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기념비가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들이 그의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위태위태할 때 그 기념비를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 주님을 떠났다가도 명절일 될 때마다 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명절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 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정체성을, 그 의미, 큰 돌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모임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치는 의미를 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마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니까
그들의 젊은이들에게는 기념비가 없는 것입니다. 큰 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족과 함께 영적인 시간을 보내라. 가족과 함께 영적인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저희 에덴교회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하게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과 함께 부모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시간들을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큰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돌의 의미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걸 기억해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남길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자신의 공로와 공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공적을 말하지 않고 피 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세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의 안에 있는 우상과 미신적인 습관을 버려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미신적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그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영적인 시간을 가지라.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을 해라. 정체성을 말해라.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임을 명확하게 말함으로 그들이 훗날에 기념비가 생각이 나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이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념비를 새기는, 그 마음에 큰 돌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